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을 지금까지 이해한 대로 하는 것과 일치하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했느니라. 문제는 이 회개를 촉구한 엘리야의 사역, 요한의 사역 뒤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진정한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는 구원자로 등장하고 계시지 심판자로 등장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예언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되고 있다고 보면 하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있는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그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해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라. 이렇게 들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돌이키시려 나타나신 것이 갈멜산 전투의 승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갖다 쳐 죽인 것을 인해서 이것이 심판의 장면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아합과 이세벨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섭니다. 뭐라고 돌아서느냐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예수 없이 선지자들을 통한 지적과 주어진 회개 속에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돌이키고 고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는 없죠.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물론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요 친히 우리 영혼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면 뭐 때문에 엘리야가 서 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죠. 그 일은 어차피 예수님 몫인데 왜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는 외치는 자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소리입니다. 소리. 무슨 소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그가 찾아오신다. 너희 앞에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원의 하나님이 오신다.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이다.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내 종을 세우리라. 그리고 내 친히 찾아가 기어코 너희를 돌이키고 구원하리라. 우리가 볼 때 가장 조건이 나쁜 사람들에게도 악인과 그 마음이 완악한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까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완악함과 무지함을 깨뜨리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혹시 자주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믿음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믿음이 좋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경이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다면 나보다 더 믿음의 기준에서 나보다 더 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영광된 자리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